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의 마지노선인 오늘, 일본은 복귀했지만 대부분 집단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집을 방문해 직접 업무 개시 명령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할 경우 1년 이하의 자격정지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복지부는 오늘 이후 첫 정상 근무일인 3월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 수를 파악해 본격적인 사법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강원도는 의료 위기 단계를 1단계로 유지하고 비상진료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남은 의료진들의 피로감 누적은 물론 환자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능사는 아니죠. 하루빨리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점을 찾길 바라겠습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군 사건 사고부터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뉴스를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뉴스캐스터 강민주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4분기 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의 2023 인구동향조사 출생 사망 통계에 따르면 연간 출생아는 23만 명으로 전년보다 7.7% 줄었고 출생아 수는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저출산 추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이 한 명도 안 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강원 지역 합계 출산율은 0.89명으로 전년 대비 0.08명 감소했는데요. 전국 합계 출산율을 웃도는 수치지만 1993년 통계가 시작된 이래로 처음 0.9명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저출산 쇼크가 현실화되면서 사회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저출산의 원인이 다양한 만큼 실효성 없는 정책 대신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킬 획기적인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춘천과 원주, 화천이 선정됐습니다. 교육혁신으로 지역 소멸을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교육발전특구는 각 지역이 자율적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하면 정부가 최대 100억 원의 재정지원과 규제 완화 등 특례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새 지역은 3년의 시범 운영 기간 이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쳐 교육발전특구로 정식 지정됩니다. 한편 교육부의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사업에 도전했던 춘천고, 원주고, 영월 상동고가 자율형 공립고에 선정됐습니다. 해당 사업에 지정된 학교는 5년간 매년 2억 원씩 지원을 받게 되며 지자체, 대학 기업 등 기관과 협약해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백종원의 마법은 어디까지 통할까요? 지난해 300만 명이 다녀간 백종원표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 그야말로 대성공을 거뒀는데요. 바로 어제 인재군과 백종원 대표가 인재 지역의 관광 축제 활성화를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더본코리아는 인재 여름 축제 먹거리 부스 위탁 운영 등에 나서며 지역 특산물 메뉴 개발과 외식업 컨설팅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에도 정선 강원랜드와 백종원 대표가 폐광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는데요. 오는 2026년까지 옛 광부 사택 등 빈집을 리모델링한 먹거리촌을 조성하는 등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연 침체된 강원지역 경제에도 백종원 매직이 통할지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캐스터 강민주였습니다. 네, 생방송 더 이사이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9분 지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화재 대상을 주민에서 들여다보는 주민 사이드 시간인데요. 도의회와 시군의회 의정 빈상 소식이 최근에 잇따르고 있죠. 예를 들고 20여 년 만에 첫 인상이기 때문에 합당하다는 입장이 있고 반대로 의정비 인상 전에 의정활동 평가가 우선이라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주민사이드에서는 의정비 셀프 인상 과연 합당한가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 나철성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도의회 비롯해서 각 시군의회마다 의정비를 최대치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속속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공청회나 여론조사를 거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찬반 의견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서 강원도 의회와 강원도 18개 시군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예. 먼저 강원도 현황을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의정활동비 인상폭이 현행 1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월에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최고 인상폭인 50만 원을 인상을 해서 200만 원 선에 맞추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연봉 한 600만 원 정도 인상이 되는데요. 종전의 그 연봉이 한 5,500만 원 정도 치기 때문에 한 6,100만 원 선까지 올라가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18개 시군 같은 경우에는 강릉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17개 시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역시도 의정활동비의 최고치인 50만 원 인상을 해가지고 100만 원 현행에서 150만 원 선까지 책정함으로 인해가지고 강원도의 모든 지자체 의회가 현행 시행령에 나와 있는 최고치 인상분에 도달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의정비 인상 소식을 들은 주민들은 인상 배경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고물가에 경제 침체로 인해서 민생이 어려운 데다가 지자체마다 세수도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의정비 인상이 합당하냐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는 이유는 뭔가요? 좀 뜨악해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원래 의정비라고 하는 것들은 두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월정 수당하고 의정 활동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 4년마다 거의 당선되면 그 첫 해년도에 월정 수당을 의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더듬자고 한다면은 2022년 7월 달에 이와 관련된 의정비가 확정이 됐거든요. 예. 계획대로 한다면 2027년도에 논의하는 것들이 맞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의정 활동비에 대한 명목이 인상이 되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거의 한 30년 동안 의정 활동비 같은 경우는 묶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 12월 달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전국 시도 의장협의회 의장단이 모여한 자리에서 의장단이 현재 의정비 활동에 대한 그 현실화를 요구를 하자 대통령께서 이와 관련된 것들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입장을 취했고 이에 대한 결론으로 작년 10월 달에 정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해가지고 공표를 하게 되면서 이게 급작스럽게 물살이 탄 겁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을 개정하자마자 불과 60여일 만에 후다닥 처리하는 이런 결과를 나왔는데요. 결과적으로 보자고 한다면은 현재의 물가 상승률이랄지 경제 여건은 전혀 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발맞추다 보니까 좀 급조된 측면들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거라든가 어떤 절차가 좀 부족해 보인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의정 활동 성과에 대한 평가가 우선되고 나야지 의정비 인상에 대한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의견이 팽배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그 당연하게 의정비가 인상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도민의 세비가 인상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네. 보자고 한다면은 의원 한 명당 거의 35%가 1년 만에 오른 부분들이기 때문에 임금 생활자 입장에서 보자고 한다면 정말로 많이 인상이 됐구나, 대폭 인상이 됐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그 도민들이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은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현재 강원도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긴축 재정으로 해가지고 허리띠까지 졸라매는 최악의 재정 상황에 현재 이르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물가 인상으로 인해가지고 도민들이 생활들은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이러한 측면들에 대한 전혀 고려함 없이 일단 인상하고 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취지에서 하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현재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네.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물가 말씀해 주셨는데 20년 동안 이제 물가가 계속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20년간 의정활동비 인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현실화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도 있는 것 같은데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채용이라든가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은 점점 늘었지 줄지는 않았거든요. 소장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네. 2022년도 그러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는 11대 도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개정 지방자치법이 발효가 됐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의원들에 대해서 의정 활동에 대한 지원과 권한들이 대폭 강화가 됐습니다. 내용을 보자고 한다고 하면은 정책 지원관 제도가 실시가 되면서 이거 전부 다 유급인데요. 네. 이와 관련된 보조 인력, 연구 인력이 따라 들어가게 되면서 의원 한 명당 두 명당 한 명씩 그러니까 29명의 정책 지원관이 현재 보좌를 하는 상황들이고 또 도의회 의장 같은 경우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무처 직원을 도지사가 선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와 관련된 사무직 지원과 그 인선과 인사, 재정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게 되면서 도의회에 있어서의 권한은 대폭 확대된 데 비해서 실제 도의원들에 있어서의 역량이나 역할 같은 경우에는 매우 기대 이하되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그 청렴도 관련된 등급 항목에서 보면 전국 최하위 등급을 받을 정도로 해서 현재 청렴 부패지수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고려함 없이 최고치까지 이 의정비 활동비가 인상이 되는 관계로 해서 현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지방의회 의원들의 겸직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도내 18개 시군의회 의원 겸직 현황 보니까 10명 중에 8명 겸직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 안 그래도 지방의회 청렴도가 낮은 상황 속에서 별도의 역량이 하면서 또 의정비까지 인상하겠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여론이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드는군요. 이게 저희 연구소에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한다면 정말로 현재 그 의원 활동만 전업하고 있는 그러한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급여가 돈의 전반을 관람하기 때문에 적절한 부분, 현실화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예. 일면 타당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고 한다면 의원들의 상당수가 강원도의회 같은 경우는 10명 중에 8명꼴로 해서 의원직을 겸직하고 있거든요. 네. 의원 겸직업도 보자고 한다면 건설업부터 시작해서 임대업, 전문직 종사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머니를 두 개, 세 개 찰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것에 의한다고 한다면 횡성군 의회 같은 경우에는 현재 7명에서 3명에서 4명 정도가 지금 겸직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네. 여기를 본다고 한다면 한 지방 의원 같은 경우는 태양광 회사를 운영하는데 시군 의회에 보고한 거 보면은 한 6천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 이번에 있어서 인상률까지 합치게 된다고 한다면 1억 300만까지 되기 때문에 실제 군 의원이 억대 연봉자가 나오는 이러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가 되는 것들이 가장 커다란 문제가 무엇이냐고 한다면 이렇게 겸직 현황이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분들이 얼마나 어느 정도 급여를 받는가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의정활동비를 통해가지고 부족하다고 할 경우에는 그 부족분을 채워주면 되는데 이게 아니라 자신에 있어서의 겸직 따로에 있어서 급여를 받고 이 의정활동비까지 따로 받기 때문에 상당수가 고연봉자로 이렇게 평가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연봉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그들이 얼마를 받고 있는가 확인하고 난 이후에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에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깜깜이 임금 인상 책정, 의정비 활동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난맥상이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지난해 경실련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최근 1년간 강원도 의원 가운데 조례를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비율이 20.4%입니다. 5명 중에 3명이라는 얘기인데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에 가장 높았습니다. 좀 부끄러운 통계가 아닐까 싶은데 소장님, 도내 지방의원들 의정비 받은 만큼 일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강원도 의원들의 청렴도 지수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전국 꼴찌순이다라고 하는 게 국가정부 권익위원회에서 평가 발표이지 않습니까? 예. 문제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라고 측면 보면은 이거 역시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 작년도 1년을 맞이해가지고 도의회 경실련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강원도 의회 의원들의 의안 발의 건수가 본다고 한다면 전국에는 2.8건 정도가 되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1.7건으로 해가지고 전국의 꼴찌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확인이 됐거든요. 예. 이게 강원도 의회만 그러냐?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강릉시 의회도 그다음에 양구군 의회 같은 경우에도 전국의 최하위권을 드러내게 되면서 의원들이라고 할 경우에 대표분들의 조례 발의를 통해가지고 도민들과 주민들과 자신의 목소리와 실력들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국 꼴찌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 활동, 임금 인상률은 1이다.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현재 의정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하거나 의정활동 자체를 평가하는 체계는 그렇다면은 따로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이게 가장 커다란 문제인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의정비는 월정 수당하고 현재 의정활동비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의정활동비라고 하는 것들은 왜 지급하냐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 한다면 의정에 관한 연구, 조사에 관련돼서 지원하는 하나의 수단 개념으로 보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 활동비를 30년 동안 지급하고는 있지만은 실제 이들이 의정 연구를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했는가라고 하는 내역서는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거든요. 잘 알고 있지만 단체장 같은 경우는 업무 추진비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업무 추진비를 공개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와 관련된 의혹들을 해소하고 있는데 의회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의정 활동비를 현재 이제 앞으로 200만 원 정도 월에 받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공개하도록 강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인상하면 끝이다. 이러한 제도가 되어 있는 허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체로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우리 동네 의원이 누군지 모르는 경우 또 그리고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들의 업무를.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주민들 물론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의원들 스스로도 역량을 좀 강화하고 주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이런 태도가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된 목소들이 이제 힘을 얻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10대 강원도 의회 같은 경우에도 거수기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도민의 목소리보다도 행정부의 눈치, 당의 눈치를 보면서 결과적으로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지금 11대 도의회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임기 초반에 가장 커다란 문제가 됐던 알펜시아 레고랜드 아직도 뭐 해결되지는 않고 있죠. 이와 관련돼서 작년 11월 달에 김진태 도지사가 올해 시정연설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알펜시아 레고랜드 문제가 너무나 커다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강원도 의회가 나서서 해결하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라고 이렇게 촉구하는 모습까지 좀 보였었거든요. 네. 이렇게 자신의 모습들을 정확하게 좀 보여주지 않고 역량을 해태하는 상황에서의 모습들이 도민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공부하고 노력하는 의회, 그다음에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에 대한 기대와 갈망들이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영될 때만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무용론에 대한 해소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는 좀 경각심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고 지방의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좀 증명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의정비 인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방의회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예. 앞선 내용들을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하자고 한다면 가장 커다랗게 되는 것들은 현재 의정활동비에 대한 정확한 공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역에 대해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공개하면서 설득력을 얻으면 되는 거거든요. 어렵지 않은 사항들입니다. 실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의정비, 의정활동비, 의정연구에 관련된 활동들을 어떻게 했는가 공개하도록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사항들을 점검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겸직금지 활동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방자치법 보면은 겸직 현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도내의 3개 지자체 같은 경우는 겸직 현황과 보수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개가 넘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의원들의 겸직 현황도 공개하지 않고 보수 현황도 공개하지 않은 소위에서 의정비를 책정하는 이런 모순된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강원도 의회도 그렇고 강원도 기초단체도 그렇고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공개를 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도민들이 이해를 하고 설득한다고 한다면 의정비를 인상해야 된다는 것들이 막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이러한 제도적 자체를 도의회, 시군 의회 자체적으로 먼저 선도적으로 실행하면서 신뢰도를 높여가는 이러한 장치들이 우선해야 도의회에 대한 더욱더 신뢰가 높아지지 않을까, 책임감도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조례 제정 통해서 어떻게 의정활동비 쓰이는지 내역 공개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겸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입을 얻으면서 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가 투명해지면은 주민들도 또 의정비 인상되는 부분에 있어서 납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물론입니다. 네, 핵심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의정비 인상 논란에 대해서 소장님의 생각과 바람을 정리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예. 하나가 자신의 이익은 사유화하고 또 공익 같은 경우에는 사라지는 이런 모습들에 대한 핀잔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네. 지방 의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을 하고 땀 흘려 하는 의원들도 있지만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실제 보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납득할 수 있는 근거와 실체적인 제도 마련이 될때그 신뢰성이 인정이 될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안 마련에 대한 어떠한 제시 없이 의정비만 인상하고 되고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청렴도나 이러한 발굴의 능력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최하위임에도 불구하고 이 의정비 인상에만 눈이 동그라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네. 향후로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대안 마련과 함께 실질적인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각고의 노력과 활동들을 좀 촉구하고 싶습니다. 예. 도민들이 의정비 인상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근거, 그리고 또 계속해서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는 이게 말보다는 행동과 성과를 통해서 내실을 다지는 지방의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평화경제연구소 나철성 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FC 윤정환 감독입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취임을 하게 됐는데 첫 전지훈련 어떠셨나요? 처음 가는 선수들도 있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긴장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었지만 저희들이 훈련을 통해서 점점 좀 경기 내용이나 결과들이 따라오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저희들이 어느 팀을 만났을 때 되게 까다로웠던 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플러스가 되는 그런 경기였다 보는데 굉장히 성과 있는 전지훈련이었고 저희들이 생각했던 체력적인 부분과 또 전술적인 부분, 그 모든 부분들이 잘 충족이 된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시합을 하는 데 있어서 경기적인 체력만 조금 더 올린다라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처음 경험을 하는 거라 바깥에서 보는 것보다 더 힘들었고, 또 사실 굉장히 부담은 굉장히 컸던 그런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임하고 바로 첫 경기는 수원FC 경기였는데 그때 첫 경기 굉장히 내용도 괜찮았고 물론 이기지 못해서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다고 보는데 단지 이제 팀이 강등권에 있다 보니까 계속 침체돼 있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좀 분위기 좋게 바꾸려고 했었고. 목청 높여서 이렇게 큰 응원들을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또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잔류를 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뭐한 80점? 선수 생활을 그래도 프로에서는 13년을 했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프로 생활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시기에는 조금 선수들이 일찍 은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마지막을 선수 생활을 좀더 하기 위해서 제가 선택을 했고 또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도 지도자의 생각은 뭐 계속 가지고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지도자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도자로서 몇 점을 줄수 있으실까요? 뭐 아직은 그래도 10년 이상 지금 학원에 있지만 뭐 제가 계속 섰던 무대는 일본 무대였고 K리그에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제가 갖지 못했는데 뭐 지금부터 점수를 쌓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은 반이라고 생각합니다. 50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처음으로 이 팀을 처음부터 이제 스타트를 하게 됐는데
일단 뭐 컴팩트함을 가지고 또 창의적인 생각과 또 저희들이 협력적인 그런 연계 플레이를 좀 슬로건을 가지고 하는데 개막전부터 저희가 준비해왔던 것들을 잘 보여줌을 결과를 가져옴으로 인해서 저희가 목표로 했던 뭐 스플릿 상의를 좀 목표로 하고 있는데 뭐 죽을 힘을 다해서 저희가 싸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또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강원이라는 곳으로 왔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이제 애정이 더 생길 것 같고 팀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팀으로 거듭나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 팀의 슬로건처럼 Great Union이라는 그 말처럼 저희 선수들 굉장히 하나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강등권이 아닌 항상 중상위권에 있는 그런 팀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올 시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선수들 뭐 충분히 그렇게 해주려고 믿고 있고 많은 분들이 봤을 때 아 재밌다라는 그런 경기력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일은 105주년을 맞이하는 3.1절입니다. 국경일이 포함된 연휴에 모두가 바쁘겠지만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2월 29일 목요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